네, 저 옆에 우리 연세대학교 객원 교수시고 전직 의원이신 김종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바빴습니다. 예, 아, 요즘 뉴스가 또 아주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네. 이것도 앞으로 저 이번 주부터 네. 진보 유튜브 조회수가 일제히 높아질 겁니다. 아, 그래요? 한동안 거의 저 반토막 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개혁, 양심을 추구하는 투명한 목소리들이 조금 빛을 발하는 정기를 맞이했다. 그게 대단히 감사하게도 네. 예, 이 양평에서 네. 예, 대통령 부인이 또 만들어주신 네. 감사한 그 네. 밥상 아닙니까, 이거? 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감사하게 이걸 또 받아들여야죠. 예. 그쪽에서는 민주당 게이트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저도 오늘 아침에 두 개 방송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네. 아, 방금 전에 시선 집중에 김성교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 전에 양평군수를 했죠. 국회의원도 했고.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요구한 거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요구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방금 서울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건 네. 다른 지역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양평군에서 그 국토부에 건의한데 왜 강서면이 안 나오잖아요. 접점이. 예. 그 내용을 김성교 의원이 모르더라고. 아. 그러니까 김종배 진행자가 질문하는데 계속 뻐버거리대. 딴 얘기하다가 아니 그 저기 뭐냐 저 김부겸 총리도 거기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다 다른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당정에 지금. 아.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게 전이 어떻고 후가 어떻고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구조가 와르르 붕괴되니까 자기들도 아니 그러면 양평군에서 그런 세 가지 안을 올렸어요? 김성규 의원이 따로 진행자한테 물어요. 그런데 양평군수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전 양평군수가. 지금 쟤네들 아주 그냥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뭐 지금 뭐 몰라요. 그 원희룡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반응이 재밌잖아요. 네. 늘공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백지화 발언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당정회의 중에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예. 그 직후에 백지화 발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도 지금 어이없는 게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백지화가 나온 거야? 지금 몰라요. 국민의힘도 지금 당황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용산이 조기에 개입하면서 예. 판 깨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굿모닝 충청 기자 나왔었잖아요, 잠깐요. 아니, 난 굿모닝 충청이 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러고 지역 언론인데 너무 놀라워. 중앙 언론이 안 하니까 나에. 아니, 지방지와 그다음에 이번에 그 더 탐사가 원래 터뜨렸던 그 저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가지고 일본 외무성 간부로 추정되는 사람의 그 양심 제보 있잖아요. 100만 유로 줬다는 거. 예. 그 보도하고 이번에 실제 발표된 그 IAEA 보고서하고 이걸 일일이 대조해서 그 제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는가. 이 기획 기사가 나온 데가 굿모닝 충청이에요. 근데 예.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야. 내가 읽어보니까. 처음에 그게 폭로됐을 때도 뭐 100만 유로를 줬다 뭐 이런 보도는 솔직히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지 않으면 그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검열 가능한 것은 곧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데 장절 편성이 어떻게 돼 있고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 뭐가 들어갔고 뭐가 빠졌다. 이건 검증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나온 IAEA 보고서 보고 최초의 폭로네요. 네, 네. 더 탐사 보도하고 대조를 일일이 해보니까 맞아요. 몇 군데가 그런 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심층적으로 보도한 데가 굿모닝 충청밖에 없어요. 한겨레 신문도 아니라니까. 아, 네. 야, 그래서 내가 저 언론사는 내가 또 청주 아니요. 아, 그래요? 거기서 낙선했잖아. 아니, 우리 지역에 이런 보배가, 이런 보물이 있었다고? 우리 지역에? 예. 예. 해가지고 내가 다시 청주로 내려가려고 지금. 답답하고 잘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은 굿모닝 충청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아니, 그리고 예. 충청도 사람 나도 고향이 거기지만 좀 우습게 봤거든, 나도. 아, 그런데 이게 뭐 한번 발동이 늦게 걸려 그러지? 예. 한번 발동 걸리면은 이거 저 아주 오지게 가는데요. 전국 최장기 파업 투쟁 1, 2, 3위가 다 청주입니다. 주폐공사 아니 뭐저 뭐 아, 예. 이게 최장기. 장기. 농성 그안 푸는 거. 아. 여기 한번 시작했다 하면 안 끝내.
그래가지고 아 김현이 시작이 고향, 어렵지. 고향이 청주세요? 네. 어 그러시구나. 거기서 지역구 나왔다가 아주 깨고락지 됐잖아요. 아주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와, 나 이번에 이거 보소. 아 놀라워. 이번에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러는데 내가 김건희 일가에 대해 가지고 참 신기한 집안이라 그러는 게 이 네. 집안은 주로 피해자 집안이에요. 그 주가 조작도 통정거래를 당했다. 이용 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억 원 벌었다. 그다음에 장보가 땅 뭐 주상복합을 개발하고 어디 땅 투자를 하고 병원을 운영했다. 네. 동업자한테 당했다. 당했다. 그래서 그 동업자를 고발해서 감옥에 보낸다. 그 대신 나는 돈 벌었다. 근데 그 돈이 수십억씩거든. 이번에도 보면은 김건희 땅이 여기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공무원이 감히 김건희 선산으로 종점을 내가지고 대통령한테 심기를 끼쳐서 여사님이 당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집안은 주로 당하고 돈 벌어요. 벌써 몇 번째요 이게. 예. 주로 피해를 당하고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건드렸어 해서 다 감옥 가고 본인은 수십억씩 벌고 자기나 엄마나 오빠가 이러니까 참 신통방통한 집 아니요? 네. 이런 집이 다 있다는 거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당하기로만 해가지고 네. 위자료로만 내가 수백억 부자 됐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그냥 몇 대 얻어맞고 욕 몇 마디 얻어맞으면 돈이 막 들어와 그냥 네. 통장은 다 뺏기고 그럼 그 뺏긴 통장으로 그냥 막 그냥 흥부가 박을 그냥 갈라버렸더니 쏟아지는 것처럼 이게 제비가 물어다듬은 박신가 봐 그냥 돈이 막 벌려 그냥 이거 이런 집이에요. 신통방통. 자, 김 의원님의 통찰력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어떻게 결말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용산의 기획 연출이고 이제 그 조현만 원희룡 장관이 한 거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원희룡 장관 잘 알아요. 네. 그 국민의힘 내 리버럴을 구성하는 축이었다고 원래 개혁 세력이었고 맞아요. 어쩌다가 지금 그저 가지고 외통수에 끼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면 참 참 어떤 측은함과 더불어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네. 그런데 이 건은 이 정권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하나의 신호를 기어이 발신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은 그건 박근혜 대통령 때 정윤회 문건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는 국정을 무단으로 농단해서 그렇지 또 비선이 끼어들어갔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일가 친척이 노골적으로 헤쳐먹진 않았다. 그러진 않았어 정말. 단지 저기 뭐냐 지 정권 유지하려고 하다가 비선 실세나 그 탐욕에 젖은 권력 추종자들한테 그냥 완전히 뭐 동네북이 돼가지고 이제 덤으로 실려간 건데 네. 여기는 보니까 성격이 좀 다르네. 완전 다르네. 요건 조금 다르더라고. 아니 대놓고 해먹으려다 걸리면은 다 장관이 이번에도 저 국장 차관 뭐 또 내가 보니까 좀 위험해요 국토부도 얼마 전에 바뀌었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과천의 분위기가 세종시도 그렇고 1국장, 2국장, 1과장, 2과장 이런 용어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책임지는 순서. 아... 이거 잘못했다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게 공직사회 분위기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주는 거죠. 무조건 맞춰주고 실제 일은 안 하는 거죠. 복지부동. 이것도 실제 국토부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어디선가 걸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요. 근데 깔끔하게 해결했거든요. 깔끔하게 종점 변경을 했어요. 아, 이 정도의 실력자라면은 이건 국토부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한두 달 만에 깔끔하게 작년 7월에 양평균에서 건의한 것과 정반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헤쳐먹는 거 이런 정광석화처럼 초현실적 속도감은 이거는 와그너 용병그룹이나 가능한 거거든요. 이 돌격대제 세력들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국토부가 이런 실력이 어떻게 가능해요? 엄청난 권력이 개입했다라고 우리들 상례로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두 달만 그게 안 돼, 도저히 안 되죠.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관철? 그 많은 땅이 있는데 관철하려고 그러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저기 잘못 건드리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토,
토건에 관한 문제, 이게 국토부의 이제 장기 국토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 저기 고속도로 사업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거는 저기 그 국토부가 어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졸속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법치가 무너지는 하나의 예. 민주주의 붕괴 현상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건드린 게 이제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력 그 처방인데 이거는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일 센 세력은 누가 뭐래도 토건 복합 세력입니다. 이건 미국의 군산 복합체보다 셉니다. 네.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GDP 6% 정도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토건 복합체가 20%를 넘게 가져가거든요. 네. 이건 뭐 너무나 센 세력이고 네. 토건을 건드려? 그런데 종점 변경 이 장난친 게 아니라 판을 깨는 이, 네. 이걸 건드려가지고 이걸면 양평, 경기도, 서울시가 지금 다 비상이 걸린 일을 이제 핵폭탄을 터뜨린 건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제 저기 저 수도권 경기 저기 저 어떤 뭐 저 서울 일대 이론에서는 이건 하나로 국민의힘 초토화예요. 네. 이건 하나로 나중에 선심 쓰듯이 재개하겠지만 재개하겠죠. 그런데 야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구나. 아주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도 또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는 건데. 56배 땅 형질 변경을 해갖고 56배 땅 상승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지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 지목 변경이나 이것도 방금 또 맞아요. 김성규 의원이 양평군수 일대 나와가지고 그 저기 자기가 지목 변경이 많은데 그거는 군수 사항이 아니라 위임 정결 사항이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군수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되냐 그게. 이랬다니까. 야 아침에 아, 오늘 아침에. 야 완전 지산 지산. 그래가지고 밑에다 넘겨버리는 완전히. 방송에 왜 출연했나 보니까 그 말하려고 출연한 거예요. 나는 난청이 없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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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를 그게 뭐 형질 변경 뭐 모른다.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 위임 정결 사항이다. 오 대단해. 그래가지고 지가 살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저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이 아니라 지가 살려고. 선거 때는 자기가 윤석열하고 얼마나 친하다고 그 얘기 크 선전에 대해서 됐던 거 아니죠? 그 동영상에 다 있더라고. 나 윤석열이 뭐 신세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온 거죠. 나오고 싶어 나왔겠어요. 살려고 나온 거죠. 그렇군요. 자, 저 우리 또 우리 의원님 전공 분야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그 뭡니까? 백선엽. 백선엽. 네, 국가보안부에. 이거 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이제 국가보안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네. 뭐 최근에 이제 부로 격상돼가지고 아주 그 국가보안부 위세가 요즘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국가보안처, 국가보안부 하면 아, 그 실권 없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호국 세력, 네. 독립운동 세력, 민주화운동 세력을 관장하는 국민통합부서가 국가보훈법이고 네. 이게 한국의 3대 정신이에요.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화정신. 이 세 가지의 축으로 우리의 정신의 네.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일단은 저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또 핫한 어떤 그 주제가 돼버렸는데 이분이 네.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이제 돌아가시고 했으면은 이제 이 정도로 놔두면 되는데 이 친일행위 그 전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 국가보훈부의 안장자 검색, 안장자 찾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 인물 소개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고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그 표기가 돼 있어요. 아, 국가보훈부 사이트 안에. 예. 그런데 이게 언제 된 거냐면 이명박 정부부터 된 거예요. 그래요. 2009년에. 거기에 이제 그 총리실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 사람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게 맞다. 그래서 그 친일 경력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 예. 그걸 이제 와서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저기 네.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박민식 신임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무슨 법률이나 정부의 공식기구나 이런 데서 재심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가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결정을 바꿨다거나 그래서 친일자가 아니라 이런 근거가 뭐 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거래. 이 사람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저기 국가기구가 결정한 거잖아. 이명박 네. 정부 때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는데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하면서 깨달음을 근거로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지우겠다 이거요. 오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놈의 깨달음은 무슨 어떤 종교에서 나온 깨달음이야? 그게 이것도 정법 시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백선적 그 띄우게 하라고 오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주군 장교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어? 아니 만주군 중에서도 간도 특설 때 그 저 장교로 인간이 돼서 가지고 실제 작전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독립운동사를 봐도 잔혹하기 그지없는 동족 학살의 만행은 다 간도 특설돼요. 예컨대 어떤 독립운동가가 어떤 마을의 은신에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을을 쳐들어가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되 실패하면은 마을 자체를 초토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혹성에 치를 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조선인들을 그 부대에 투입했다고 일제가. 그래서 이 만주 일대에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데 가장 악명 높은 존재가 이 간도특설대인데 제가 그걸 동족을 어떻게 학살했는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잔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삼족을 멸하는 이런 토벌작전을 한 게 간도특설대고 거기에 장교인데 이걸 백선엽이 생전에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된 회고록에서 그 사실을 썼죠. 또 기술을 한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게릴라전에 그, 저기 권위자라는 거요. 그게 다 저 만주에서의 그 근무 경험을 통해서 한 건데. 그런데 거기서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내가 만주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어서 그 노하우를 갖고 내가 한국전쟁 때 소위 말하는 다부동 전투. 그 납동강 방어전을 한 게 난 공산주의자를 잘 알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북한이 납동강 인근에 쳐들어왔던 그 탱크 장갑차하고 그 소위 김일성 사단이 그때 네. 쳐들어온 건데 이제 그 전투에서 김일성 사단이 괴멸되는 거거든요. 그 부대하고 만주에서 게릴라전 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같아? 하나는 정규군이고 하나는 비정규전인군이잖아 이게. 근데 그 경험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전쟁의 영웅이 된 것은 간도특설대에서 내가 토벌해봐서 안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 연결시켜버렸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과거 경력에 대해 가지고 일본인한테 감사하는 회고록을 낸 거예요. 일본어로 낸 거. 그런데 이게 한국어판 회고록에서는 그 대목이 삭제가 돼 있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조국은 일본이었고 그 일본에서 나는 군인으로 장교로 인간돼서 그걸로 독립군 때려잡아 내가 전사가 된 거다. 이 이야기를 네. 일본 사람들한테 면종복배하면서 일종의 어떤 그 영혼을 팔아넘기는 네. 걸 그 뒤에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도농의 이름하러 그 저기 선인학원이라고 인하대 거기 인천의 제일 큰 사학재벌. 예, 예. 이걸 또 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거기에다 동생도 거기 뭐 하나 감토 있고 뭐도 있고 집안이 또 호가오위 하면서 온갖 그 저 분은 다 긁어모은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와 어떤 그 축제에다가 이 온갖 것에다가 또 저기 그 일본어로 쓴 그 회고록에다가 해가지고 온갖 그 국민들에게 그 가슴에 못을 박은 당사자고 그리고 한국전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백선엽이 영웅이라는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처음에 이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백선엽을 영웅시 안 했어요. 박정희 때도요? 예. 원래 박정희 일파가 5.16 혁명을 일으킬 때는 이승만의 6.25 때 무능을 그에 대한 반감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젊은 장교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 이 국군의 어떤 그 지휘 통제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이승만에 대해서 그게 네. 5.16 혁명의 배경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다가 전두환 때 와서 영웅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왜 이렇게 백선엽을 막 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치 아니, 무슨 뭐 이 이수신 장군과 동급으로 놀려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 저기 이명박 정부 때
백선엽 장군 원수 추대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군 계급 체계에 원수 계급이 있어요. 대장 위에 원수거든요. 별 다섯 개. 그래가지고 백선엽을 그걸 하려다가 이명박 정부가 보니까 그거 원수 추대했다가는 국민들에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놀래가지고 그때 국가보훈처하고 해가지고 없던 일로 해라. 없던 일로 해라. 그러면서 제법 그때 말입니다. 네. 청와대가 제법 보면은 조금 그래도 봐줄 만한 게 친일 반민족회.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거꾸로 했어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판정 결과로 친일극은 맞다. 이래가지고 저기 우리나라 성우의 예비역 장성 모임이라든가 국가보훈처가 원수 추대 운동을 하는 걸 청와대가 막았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정부에서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 정부,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 지향은 이미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같은 보수 정권이라고 해도 우리가 역대 보면은 어떤 보수 정권은 이렇게 친일 반민족 행위에 있어가지고 좀 엄정한 정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친일 정권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이 지향성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그 맥락을 보면은 일단은 역사 뒤집기인데 이건 저기 이명박 정부하고 가장 반대되는 색깔의 보수 정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호 체계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돌격대 장차관들이 이제 행동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손혜원 의원 뭐 그 저 조부라든가 이런 거 서훈 박탈도 추진될 겁니다. 글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굴한 된 게 그 좌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역사예요. 네. 이게 많이 묻혀 있었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발굴이 됐다고. 이거 다 이제부터 뒤집는 이런 어떤 그 저 퇴행이 시작될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분단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조명을 못 받다가 민주화가 된 이후로 우리 이제 국가의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정부도 거치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다 복원시킨 역사고 아 정지용 씨의 예. 그 저기 향수가 네. 그때 풀린 게 그거 저 노태우 정부 때 아닙니까? 그 시가 이제 금지 시에서 풀린 게. 네. 근데 이거 다 뒤집을 거야 이제 이제부터 다 뒤집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부가 이제 그 독립 정신, 호국 정신, 민주화 정신 이 통합된 우리 그 국가 정신 체계 기반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분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부를 장관으로 승격시키고 여태 역대 정부가 해왔던 건 우리가 국민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통합하자고 한 건데 이제 이걸 반대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걸 다 쪼박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 의원님께서 양평의 지금 김건희 게이트 문제를 갖고서 이건 정권 말기적 증후군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때 생각해보면 역사 교과서 외국 접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망하거든. 네. 이것도 결국 지금 이 백선엽 띄우기도 역사 왜곡 아주 사례거든요. 아무도 안 했던 정권에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네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정신적인 그 분열이 되면은 이건 설령 윤석열 정부가 끝나도 네. 그 상처는 잘 회복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힘든 거죠. 예,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보와 통합을 외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노골적이고 선명하게 분열 책동을 할 때 우리가 국민들을 더 넓게 품어주고 거기에 다가가는 이제는 진보가 대안 세력이 될 만한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정신분열자들이니까. 정신분열이에요, 저거. 그거 이제 신경쇠 약현상. 이제 우울증으로 네. 변할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네. 정신분열, 신경쇠 약, 우울증. 알겠습니다. 예. 국민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예.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